대한민국 과학의 전설 김종서, 김경, 박완. 폭풍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사로잡는 이들. 하지만 약간의 난 누구? 180도 달라진 그들의 모습. 때론 귀엽고 때론 카리스마 있게 폭풍처럼 쏟아지는 국민들의 차가운 의견과 특별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스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5천만의 대질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스타의 모습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전설의 로커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뵙고 싶었던 분들인데요. 예. 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내린 보컬, 락계의 톱보이 박완규. 박완규! 심장을 두드리는 목소리 락의 지존 김경호. 김경호. 네. 야, 대중을 압도하는 목소리 폭발적인 카리스마 락의 전설 김종서. 김종서. 김종서 씨, 김경호 씨, 네. 박완규 씨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세 분이 한 번에 한 프로그램에 나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에요. 아니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박완규 씨가 김경호 씨나 김종서 씨를 이렇게 언급한 건 본 예, 적도 있고요. 예. 또 김경호 씨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뭐 말씀하신 적도 들어본 적 없는 데서 얘기를 많이 했죠. 저와 있는 방송 나와서 나 험담하고.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길래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그럼 세 분이서 어떻게 친분 관계는 있으신 편인가요? 실제로 예. 평소에 자주 연락하거나 뭐 안 하죠. 그렇죠. 아, 예. 안 하고 락커들은 예. 이렇게 혼자 다녀요. 아, 혼자. 그렇죠. 론니 울프예요. 그럼 우리 김종서 씨께서 가장 그 마태형이라면 막내는 누군가요? 네, 저예요. 네, 여기서 박완규 씨. 예, 박완규 씨가 막내. 예. 예. 전 막내인 줄 알고 있었는데도 막내가 된 거여가지고.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 예.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뭐 근황을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김경호 씨는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나름 계속 공연하면서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네. 매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네. 김종서 씨는 리메이크 앨범 예, 리메이크 앨범 나오고 들국화 선배님들 그것만이 내 세상과 그리고 이제 단발머리 환수를 좀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하지만 후회 났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사실 이 시간에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네. 이런 시간에 소름 끼치는 거 네. 정말 힘든 일인데 좀 높게 잡아요. 실을 너무 높게 잡으시라고 옆에서 박완규 씨께서 흐뭇하게 박완규 씨 요즘 참 인기 굉장히 많아요. 실감하세요? 엄청나요. 실감 못해요. 실감 못해요? 왜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시나? 네. 돌아다니는데요. 네.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쳐다봤어요. 그러셨겠다. 이건 뭘까요? 자, 이렇게 개성 강한 세 분이 5천만 국민에게 세 분은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지 오늘의 대질문 공개해 주세요. 예능의 전설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능의 전설이 되고 싶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이 질문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좀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저의 속마음도 이렇게 터놓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제가 7집 앨범 때 머리를 잠깐 자르고 예능을 잠깐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편집이 되고 그러니까 병풍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평소 때의 모습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역시 또 카메라가 돌면 소위 말하는 울렁증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겁을 먹고 못하게 되더라고요. 박완규 씨도 참 이게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제가 태원 형 예능 나갈 때 막 뭐라고 했었어요. 형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맞습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미안해서요. 예. 새벽까지 술 마셨어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박완규 씨가 김경호 씨가 예전에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또 이렇게 뭐 춤까지 같이 막 추고 뭐 이런 모습을 핑클 예예 예, 예, 예. 아.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형.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예. 예. 그래서 한 2년 넘게 의절하고 있었다가 예. 예능에 나가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한 애가 라디오스타 나왔어요. 그러게 왜 빠지겠죠. 예. 아 마음이 좀 다르죠. 2년 만에 전화 2년 만에 전화 와서 네. 찾아라 맛있는 TV를 네. 찾아라 맛있는 TV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러 오세요. 이거 하자며. 예, 그거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큰 형님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터트리면 형 내장 당하는 수도 있어. 내장 당하는 수도 있어. 아니야, 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예. 사실 그 라디오사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예능하시는 뭐 윤종신 씨나 이런 분들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예. 하셨는데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있었나 봐요. 배울 게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또 감싸주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아픈데 누구를 위로해 줍니까? 특히 그래요. 우리 종서 형님 출연하셨을 때는 형님 죄송합니다. 네. 시나위 1집부터 갖고 있었던 음반을 다 버렸어요. 그때 너무 진짜 화가 났었어요. 아, 아니 근데 시나위 1집은 임재범 형인데. 2집. 세가 들어간 앨범. 아, 김종수 씨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예. 김종수 씨 때문에 애꿎은 임재범 씨까지. 보셨네요. 가수로서 아니고. 하을을 완벽하게 분석해준 대한민국 최고의 특별한 전문가 군단. 정치대학계 카리스마 손석한 스타전담 헤어 디자이너 차홍 국내 1호 쇼맨십 연구소장 정혜성. 자 그럼 오늘의 대질문 예능의 전설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5천만 전문가 군단의 분석 결과 과연 무엇일지 화면 공개해 주세요. 자 겉모습과 달리 진짜 소심한 겁쟁이가 있다. 그리고 또 국민 사랑둥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아이돌을 능가하는 예능계 꽃미남이 숨어 있다. 아 예능계 꽃미남까지. 오 그래요? 여기에요? 예예예. 세모. 기침이 나올 정도. 와 예능계 꽃미남이 숨어 있다. 예.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겉모습과 달리 소심한. 역할이 있다. 세 분이 선택한 첫 번째 분석 결과 겉모습과 달리 소심한 갑자기가 있다. 이 분석 결과 어떤 선생님의 결과인가요? 그렇죠 역시 5천만 전문가 군단의 핵 사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정신의학계의 카리스마 손석한. 사실 락커라는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에겐 굉장히 멋져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 강인한 이미지도 많은데 사실 의외로 내면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을 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주목한 시민 의견부터 먼저 보시고 자세한 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서 아저씨가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정말 빵 터졌어요. 앞으로도 많은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면 좋겠어. 경호 오빠 옛날에 콘서트 간 적 있었는데요. 거기서 의외로 애교도 부리시고 그래서 재밌으셨는데 TV에 나오셔서도 많이 보여주세요. 박완규 씨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를 봤는데 솔직하게 옛날 얘기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 대세가 솔직함인데 앞으로도 예능 프로 많이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서 형, 완규 형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형들을 노래로만 대했는데 앞으로 예능에 나오셔서 더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할게요. 세 분이 리얼 버라이어티 쇼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락커의 실제 생활 모습 그런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이 락커 세 분에게 예능 프로그램에 보다 더 많이 나오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 분은 상당히 부담감이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락커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나 혹은 예능으로서 새롭게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 있어서 어느 게 진짜 내 속마음인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한 가지는 락커로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모습, 예능에 출연했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각각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누구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할까? 김종서 씨부터 먼저 맏형인 김종서 씨부터 먼저 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락커로서의 그림은 얼굴만 그렸습니다. 예능인으로서의 그림은 몸 전체를 그렸습니다. 김종서 씨는 현재 예능에서의 자기 모습을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락커는 표정이 그리 편하지가 않아요. 어, 맞아요. 턱선도 굉장히 뾰족하고 눈도 지금 맞아요. 한쪽만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사람과 와크로스의 소통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박완규 씨 그림 한번 볼까요? 좀 본인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데. 그림을 좀 길다란 위에 막대기 같은 건 뭡니까? 혜성입니다. 혜성이요? 예. 혜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날아가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있는. 아, 혜성! 오, 진짜 맞다, 그렇게 맞다. 왜 우리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혜성이 가능할까요? 누가 본인입니까? 혜성이 저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밑에 셋 중에 있는 이쪽도 밤하늘에 있는 별이 저고요. 아, 혜성이 본인이고 네. 밤하늘에 그중에 별 중에 하나가 본인이고 밑에는 사람들이군요. 네. 오, 혜성이 가능할까요? 락커러스의 나의 모습은 혜성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네, 범접할 수 없는 혜성처럼 등장했었죠.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능인으로서의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들 중에 한 명. 원어브 댐이 바로 나다. 네, 그러나 슬프게도 예능을 보는 사람은 세 명으로 더 많고 혜성인 나를 보는 사람은 단지 한 명. 더 작은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 진짜 맞다, 그렇게 맞다. 해석할 수 있겠네요. 왜 우리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방학이 시켜서 이렇게 화나면서 보는 것도 처음 봐요. 네. 저도 어찌 보면 정성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림 이쪽이 귀여워요. 락이고요. 예, 예. 이쪽이. 예. 예? 얘가 락이고 얘가 예능이에요. 예, 예. 어, 예, 예. 예. 이게 락이진 않겠죠. 괜찮아요. 김경호 씨도 사실 락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비록 옆모습을 그리긴 했지만 역시 그 낯을 좀 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좀 옆모습을 그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입이 크게 벌리고 또 눈 표정이 또 이렇게 당당하고 그런 걸 봐서는 노래를 부를 때만은 내가 자신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을 할 때 보면 아주 귀여운 베이비를 그리셨는데 애기 같아요. 애기인데 표정은 굉장히 밝고 웃고 있는데 팔다리 처리가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네. 뭔가 예능을 굉장히 웃으면서 즐기고 싶은데 약간 부족한 상태. 사람들하고 있을 때하고 이 방송의 모습은 제가 생각 너무 다르거든요. 그 평소 때는 제가 거의 리드를 하고요. 재밌는 얘기도 제가 먼저 막 꺼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방송에만 나오면 그 억눌러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먼저 겉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한번 예능에 출연을 하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제가 미리 막아버렸던 그게 좀 많이 후회되고 좀 그래. 저 이렇게 되면 저기 소심한 겁쟁이가 있다는 우리 김호 김경호 씨가 하나 와서 모르는 것도 처음 봐요. 혼돈의 시기였어. 겉모습과 다르게 소심한 겁쟁이는 바로 김종서 씨. 김종서 씨. 예? 어? 어? 종서 씨 같은 경우 왜 소심한 겁쟁이냐면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완벽주의적인 태도, 강박적인 태도 때문에 의외로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 네. 지치죠. 예. 옆에서 뵐 때는요. 항상 음악을 듣고 계세요. 형님이 본인 노래에 대해서 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라고 계속 혼자 되뇌이시는 모습이 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표본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 형님이 영원한 겁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CD 버리셨잖아요. 예, 네. 다시 샀어요. 괜찮은데. 네. 마무리 잘하는데. 마무리 잘하네. 정리 잘하세요. MC 하시겠는데. 공기는 명사시라 일찍 깨라. 로커의 변신은 무죄. 과연 카리스마로 무장한 이들 중 예능 블루칩은 흑! 거침없는 입다, 폭발적인 웃음으로 드디어를 들썩이게 만든 예능의 신이 등장한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대질문, 예능의 전설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남은 분석 결과는요. 아이돌을 생각하는 예능계 꽃미남이 숨어 있다. 국민 사랑둥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자, 국민 사랑둥이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걸 먼저 볼까요? 국민 사랑둥이. 그래. 이 중에서 국민 사랑둥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어떤 전문가 선생님의 분석 결과입니까? 아, 저는 목소리가 얼마든지. 국내 1호 쇼맨십 스피치 연구소장, 한 유머 코칭 센터 컨설턴트 정혜성. 분명히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아주 예능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계세요. 저는 될 수 없는 사람 한 명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될 수 없는 한 명은 알고. 제가 세 분의 방송 모니터를 해보니까 세 분이 개성이 아주 강한 만큼 또 예능 스타일도 모두 다르더라고요. 네. 김종서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제 물 받아놨어, 물 받아놨어. 김종서 씨가 막혀 집에도 되겠다. 안 보면 너만 손해. 김종서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흰 쌀밥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캐릭터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모두 다 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차지해도 별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 한장이 되는데요. 김태원이야, 김태원. 김태원. 조금 박완규 씨 같은 경우는 참 살아 숨쉬는 반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박완규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통화는 부활 여자 보컬 중에서 네. 제일 잘생겼습니다. 제일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다. 외형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카리스마 넘치고 예. 또 좀 독설가 이미지를 갖고 계시긴 한데 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한없이 좀 부드럽고 예, 또 아주 순수한 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짝의 반전이 예를 들어서 안경만 한번 벗는데 그것이 화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예. 또 아이돌 얼굴 한 명을 알아보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경호 씨는 참 신비감이 살아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유행어를 갖고 계시죠? 그렇네요. 예, 예능에 나오시면 참 시키는 대로는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예. 예. 제가 타협을 잘 봐요. 그리고 또 예능에서 어떤 역할을 주어지면 200% 이상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짜릿하게 선보이는 그런 매력이 또 있으세요. 자, 그럼 세 분의 방송 모니터를 이렇게 쭉 해본 결과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신만의 캐릭터를 좀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박완규 씨가 생각할 때 김종서 씨랑 김경호 씨 뭐 어떤 캐릭터? 캔디가 어울릴까요? 캔디 어울린다.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아, 저예요? 캔디 캐릭터 화려한데? 진짜. 보시보다. 저는 제 스스로 캐릭터를 까위남 잡으라고 하면 사과하는 박완규였으면 좋겠어요. 붙이자면 뭐 국민 사과쟁이 박완규. 제가 독설을 했던 분들 그분들 못 듣죠.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닌데 일일이 다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웃음을 주셨는데 왜 저는 그분들을 욕을 했을까. 김종서 씨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나한테 욕했냐? 방송 말고 뒤에서 뒤에서 세 분에게 딱 맞는 캐릭터를 찾으려면은 일단 예능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께서 세 분께 원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것을 보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김경호 씨 보창하는 거 많이 봤는데 김경호 씨가 다른 분들 모창하는 거 못 봤거든요. 좀 보여주세요. 박완규 아저씨 독설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선글라스 벗은 거 보고 되게 친근했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벗으시면은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이 노홍철 국민의힘의 김태원 이렇게 자신만의 별명들을 만들어서 예능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토크쇼에서 김경호 씨 출연하신 거 봤는데 사투리가 진짜 친근하고 매력 있으시던데
예능에서 그 사투리를 캐릭터로 승화시켜보시면 어떨까요? 세 분이 락커다 보니 좀 센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가게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예. 박원규 씨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망가지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망가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안경을 벗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요? 오!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요? 오! 이게 왜 화제가 됐어? 망가졌어. 야, 써. 망가졌어. 김준수 씨, 야, 망가졌어. 근데 박완규 씨가 컨셉을 잘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고 계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간혹 가다가 뭔가 좀 반전을 가질 수 있는 소재만 조금씩 갖고 계시면 아주 화제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방한규 씨께서 저 모습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면 빵 터진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안경 한번 딱 벗고 카메라 보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녕? 안녕? 나 완규라고 해. 나 완규라고 해. 우리 사자 한 번. 예. 아니, 본인 이름이고. 그렇지. 그리고 인사할 때는 안경 벗는 게 또 예의고. 예의죠. 예.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예. 어디를 봐야 되나요? 예. 예. 아, 안녕. 그런가? 안녕. 나 안녕. 완규라고 해요.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VCR에서 사투리한 모습으로 굉장히 정감이 갔다. 그거는 예. 당황하거나 흥분했을 때 살짝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아, 예. 원래 사투리 한번 해보죠. 지금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전라남도 목포요. 목포. 네. 사투리 한 번. 네. 네. 당신은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요. 키스하고 싶어요. 전라도에서 지빈은 오늘 나한테 완전 찢겨버렸으니까 나의 주댕이를 확 받아보시오. 이렇게. 빠르다. 쭉쭉 나오네. 네. 예를 들어 풍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풍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네. 전라도 사투리를 바꾸면 댕기는데 엉사시라 어쨌게라. 이런 식으로. 네. 만약 설정을 한다면. 빠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돼 있다니까요. 아, 준비돼 있구나. 네. 저는 그리고 타협을 잘 봐요. 시키면 다 해요. 시키면 다 해주시면 그 얼마 전에 아이돌 그룹 허영생 씨가 김경호 씨의 성대모사 하셨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혹시 그 모습을 보시고. 네, 봤어요. 아, 나도 다른 분의 어떤 개인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신 적 없어요? 아니, 뭐,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정서 형이 제 또 로망이시자 네. 롤모델이었으니까. 네. 모든 분들이 김정서 씨의 모처 뭐 했었죠. 워너비였었죠, 예. 예. 뭐 한 게 있다고. 아, 네, 안 닮으면 어떻게. 옆에 계시니까. 이제 예능인답게. 예능인답게. 별빛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아 이거는 왜냐하면 네. 이 성대모사라는 건 이렇게 원래 것보다 더 이렇게 좀 그렇죠, 과장돼서 과장돼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 씨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본인 네. 목소리를 본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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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어비 저보다 잘하네요. 혹시 그럼 김종서 씨 다른 분의 성대모사 모창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예전에 많이 했죠.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예. 저 옆에 선배님도 있으시고 예. 하나 보정 부탁드릴게요 좀. 예. 아이 또 갑자기 예. 아.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아우 진짜 예,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박완규 씨도 집에서 예. 혼자 연습을 예.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분 하신 거 보고 예. 약간 긴장하셨어요. 이건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연습을 한 적은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글쎄요. 국내 선배님 중에는 없는데. 그럼 해외 선배님 쪽으로. 예. 근데 뭐 불러도 잘 모르세요? 아니 누구? 왜 우리 그렇게 무시해요? 무시해서 왜 그렇게 무시해요? 전이 스티브 베리 목소리를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픈암스. Say that the road is no place to start a family. 뭐 이 정도? 잠깐만 이거는 박완규 씨 목소리 아니에요? 마이클 볼튼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닮았어요. 네. 맞아요. 보이스 톤은. 네. 그거는 뭐
임재범 형님이 다 하셔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해. 편집 하실 거야. 옆에서 깜짝깜짝대는 스타일 좋은데요? 예. 네. 저 캐릭터 바로 생기는데요? 네. 임재범 선배님을 모창하는 건 어떨까요? 오, 괜찮다. 부탁드릴게요. 예.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예. 임재범 씨 언제 들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자, 세 분의 다양한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네. 이 세 분의 재밌는 면 캐릭터로 확실하게 뭔가 시청자 여러분께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예능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돌 인사부터 한번 이득 씨가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면 따라서, 예. 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네. 와요! 오. 저는 슈퍼주니어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날개린 전사, 득이득이! 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죠. 아, 이렇게 길었어요, 원래. 예. 계속 줄거든요. 아. 일단은, 그냥 반갑습니다 하고, 내 닉네임을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요. 락의 전설에서, 네.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름다움이요? 네. 내가 듣고 싶은 닉네임을 네. 하나 넣어가지고 정말 듣고 싶은 자신 있는 걸로.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예. 본인이 듣고 싶어. 깜찍이로 할까? 아, 예. 깜찍이로 할까? 아, 예. 캔디 맞다. 캔디 맞네요. 캔디 맞아요. 캔디 맞네요. 깜찍이라고. 깜찍이라고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깜찍이라고 김경호예요. 깜찍이라고 김경호예요. 아, 오늘 완규 또 욕하겠다. 제가 볼 때 이건 최소 1000번 이상은 연습한 거예요. 예. 그쵸? 깜찍이라고 김경호예요. 저희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 사실 남자 그룹보다 걸그룹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박원규 씨가 어금니를 꽉 물고. 예. 아니, 지금 패스트니까. 예. 예. 너무 좋았어. 표정, 예. 뭐, 톤 너무 좋았어. 좋았어요. 예. 깜찍이라고 김경호예요. 자, 김종서 씨. 평소에 듣고 싶은. 예. 아, 방금 씨 목장세요 지금. 예. 형, 제가 너무 셌나요? 너무 셌어. 안녕하세요. 김치전도 아닌 락의 전설, 락전이에요. 김구라 씨 스타일로. 락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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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형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 괜찮다, 괜찮다. 우리 락계 사바지. 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예. 뭐 하시는 것마다 빵빵 터지니까. 쑥스럽죠. 아, 이거 완규 이게 진짜 아, 힘든 건데. 뭐 생각 안 나세요? 난 유규, 난 완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괜찮다.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럼요. 아, 역시 준비된 예능이. 네. 안녕하세요. 난 유규? 난 완규. 세상에. 다음 인사법은 까칠한 도시 남자 그런 인사법이거든요. 이 까도남 하면은 떠오르는 배우가 있죠. 현빈 씨죠. 예. 그러니까 현빈 씨가 이 드라마에서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을 많이 날렸는데 신동엽 씨가 한번 멋지게 자기 소개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뭐 요즘 현빈도 대세지만 네. 네. 독고진. 아 독고진. 독고진. 차승원 씨. 예, 예 독고진이야. 뭐해?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비켜. 와, 나 독고진이야. 나 독고진이야. 네가 그런 부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나 독고진이야. 나 신동엽이야. 제 이러면 얼굴 좀 빨개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도 잘 못해서. 네. 아이, 그래도 멋있게. 아, 제. 아니요. 내 이름이 궁금하다고? 난 이특이야. 지금 약간 좀 상상하는 표정이시네요. 저희가 하는 거? 이게 안 돼요.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흥분이 착해가지고. 순둥이라서 예. 그래요. 자, 김종서 씨. 눈뭐 어떻게 했지? 눈 무시지? 눈 갖고 얘기만 들어. 아, 전이야.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어, 느껴집니다. 예. 어. 저희 고향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나가 누군지 아요. 프라이드 오브 락 김경호요. 박원기 씨. 예. 네. 한번 멋있게 한번 좀 카리스마 있게. 본인 소개 원래 그 거친 느낌 있는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네. 자세도 바꾸지 말고. 이름 얘기해달라고? 이름 정도는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오. 네, 왕규다, 왕규. 박원기. 오! 역시 자세가 뭐 자세가 진짜 잘하는구만. 야, 어, 그리고 어. 벌써 이름 정도는 알고 다녀야 이름 정도 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뭐 이렇게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국민 사랑둥이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가장 가능성이 높으신 분은 댕기는데 엉사시라 일찍 깨라. 나가 누군지 아요. 깜찍이라 또 김경호예요. 눈가 빼 얘기만 들어. 김치전도 아닌 락의 전설, 락전이에요. 이름 정도는 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니규? 난 완규. 가장 가능성이 높으신 분은 박완규 씨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박완규 씨가 국민... 어,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원래 지금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어떤 독설과 뭐 카리스마, 뭐 좀 무거움, 뭐 이런 것들을 뒤에 숨겨져 있는 반전으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능에서 많은 화제를 가질 수 있는 분이 박완규 씨라고 아. 생각됩니다. 어,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예능의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살아있는 예능의 전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나 이렇게 예능에서 살아남았다. 세 분에게 예능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줄 예능계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주인공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능의 전설, 그가 돌아왔다. 예능의 신,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예. 예. 아, 저 뒤에서 너무 기다렸어요. 아. 뒤에서 녹화상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네.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다 저보다 잘하는데, 뭐. 유현상 씨보다 뭘 잘해요? 네. 아, 뭐, 여러 가지로 다. 우리 왕규 같은 경우는 뭐, 노래도 잘하고, 아. 저 선글라스도 내 거보다 좀 비싼 것 같아. 선글라스 겹치네요. 자, 뭐 계속해서 쭉 모니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걱정들이 많거든요. 팁을 좀 주세요. 예. 우리 저 김종서 씨는 그러니까 종서는 예. 너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예민해. 그런 면만 저 가면은 뭐가 부족한 예. 부족이 없잖아요. 그런 면이 예. 예. 맞아, 맞아, 맞아. 자, 우리 김경호 씨는 부탁하고 싶은 게 사표 써. 네. 아, 사투리를. 아니, 왜냐면, 이 표준말하고 사투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예.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다고. 아. 아, 그리고 자기 고향을 대표해, 이제. 아니, 심각한 곡을 부르는데 갑자기 오늘 나 어떻소? 이래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고, 얼마나 그게 자기 모습 아니야? 네. 예. 우리 왕규 씨는요? 예. 왕규야. 예. 너, 그, 니가 독설 니가 한 거냐? 아니면 그거 저 언론에서 또 이렇게 갈긴 거냐? 좀 더 심하게 했어요. 더 심하게 했지? 예, 그런데 그쪽에서 편집한 거고요. 대본은 없었어요. 독설 같은 거 있지? 예능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웃자고 하는 게 괜찮은데, 네. 아이유한테도 뭐 노래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아이유가 지금 더 잘 나가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바란다. 오랫동안 노래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지금 박완규 씨 젊고 그리고 창창하고 실력 있고 더 이제 앞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굳이 악역을 지금 벌써부터 맞지 마. 요즘 그 밴드 서바이벌 있어. 아, 예, 예. 요즘 거기에 네. 심사를 봤었는데 한 번 보고 나왔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아, 예.
정말 독특하세요. 그럼 내가 공부할게. 예, 깜짝 놀랐네. 잠시 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이돌 등단이 분. 스타 헤어 디자이너 차홍이 보여주는 예능 맞춤 헤어스타일링의 모든 것. 야, 예쁘다. 과연 이들 중 꽃미남의 DNA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지. 채널 고정. 세 분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의 분석 결과만 남아있죠? 예. 자, 아이돌을 능가하는 예능계의 꽃미남이 숨어있다.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 우리 차오 선생님. 굉장히 락커 느낌으로 남성적인 느낌이 많으신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굉장히 아이돌 능가하는 꽃미남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실시간 검색어 1위. 셀프 헤어법으로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헤어 디자이너계 잇걸. 손끝에서 마법이 나오는 여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전담 헤어 디자이너 차홍.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이돌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야. 네. 야, 그녀가 보여주는 예능 맞춤 헤어스타일링의 모든 것. 예능계 꽃미남이 될 수 있는 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김경호 씨를 뵙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원래도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동안이시고 네.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도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보여드릴게요. 김경호 씨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과머리도 어울리시거든요. 예쁘다. 네, 이렇게 사과머리를 사과머리가 걸스데이인데 걸스데이. 걸그룹인데요 정말로. 10대만 어울릴 수 있는 사과머리가 어울리는 거예요. 네네. 야, 예쁘다. 지금 진짜 예뻐요. 얼굴이 예쁘다. 아니, 근데 너무, 네. 다들 너무 그러니까 동정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이런 머리도 잘 어울리시고요. 지금 제가 벼머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머리까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아, 벼머리. 네. 벼머리. 락커가 벼머리 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 처음이실 것 같아요. 최초죠. 최초일 것 같아요. 전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희 씨 어떠세요? 아, 울컥울컥해요. 순간. 주먹을 꼭 쪼고 있어요. 예능에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을 주시면 좀 밝고 친화감 있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조금씩 변신하실 수 있어요. 예능할 때 울컥 나오라고요? 네. 네. 이렇게 네. 벼머리까지도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남자가 벼머리 어울리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여성스러운 머리까지도 되게 잘 어울리, 잘 어울리세요. 저 지금 어색해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장근석 씨가 이렇게 위로 말아서 업두 머리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예, 예. 제가 그 머리까지 해볼게요. 여름 되면 진짜 더우니까. 훨씬 더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예. 네. 예, 지금 어떤 아, 진짜 본인은 좀 약간 어색해하는데 저는 너무 보는 사람은 어색해요. 오, 괜찮아요. 집에서 혼자 잠잘 때만 이러고 살거든요. 야, 인물이 괜찮다. 인물이 사네, 인물이. 경사마다 경사마. 아, 저기요? 저기. 나는 남자 아이돌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업을 하고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부풀려서. 네, 오늘 영화에서. 예. 오늘 행사 이렇게 한번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다. 네. 어울린다. 아니, 한번 봐봐요. 보이죠? 보세요. 박은규 씨? 네. 박은규 씨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되세요. 네, 뭐. 네. 아, 박영규 씨가. 예능이잖아. 네. 박영규 씨가 절대 머리 안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바꿔달라고만 얘기하셨거든요. 많이는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락커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름만 바꿔도 느낌이 가름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앞가름만은 좀 시크하고 세 보이는 이미지를 주고요. 예. 아, 옆가름만은 조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진짜 가라. 봐봐요. 지금 모니터를 봐봐요. 화면을 보세요. 괜찮아. 네, 가름마를 바꾸시고요. 라코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대충 꼬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절대로 안 바꾸실 거죠. 앞으로 머리 안 자르실 거죠? 그럼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하셔서 대답을 해요. 협찬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여기 옆에만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을 줘서 카리스마는 있지만 조금 엣지 있게 여기 조금 바꾸셔도 이렇게. 네. 오. 보이지 않거든요. 오, 진짜. 카리스마 있으면서 패셔너블 하면서. 네. 세미시하고. 야. 네, 이렇게만 하셔도 선글라스에도 잘 어울리시니까 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앞머리가 없으면 좀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세지고요. 앞머리가 있으면 조금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시거든요. 네, 모발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조금 귀여우셨다. 네, 이렇게 살짝만 대셔도 짧게 해서. 네, 그 유현상 씨가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워프하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앞머리만 조금 이렇게 줘서 DJ디오씨 같은데? 네, 이렇게 오, 잘 어울리신다. 네, 느낌만 괜찮아요. 바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싫으면 앞머리컵 이 가발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아니 제가 또 들었는데 그 김태현 씨를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태현 씨의 그 쪽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오, 괜찮다. 머리 이렇게 예쁘네.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도 멋있는 얼굴이에요. 좋았죠. 인물이 산다 그러죠? 예, 예. 네. 나중에 여름에 공연하실 때 머리 저렇게 하고 민소매트 입고 공연하셔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신라의 달밤에 김혜수 씨 머리. 제가 부활 처음 들어갔을 때. 오, 괜찮아요. 야, 오, 재밌다. 네,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우리 네. 끝나고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래서 네네. 좀 이제 앞으로 박원규 씨 뭐 헤어스타일을 좀 책임져 주세요. 맡게 좀 책임져 주세요. 맡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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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이돌을 능가하는 예능계의 꽃미남이 숨어 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네. 어떡해. 저 머리까지도. 오, 진짜. 카리스마 있으면서. 오, 잘 어울리신다. 네. 오, 재밌다. 아이돌을 능가하는 예능계의 꽃미남이 숨어 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바로 김경호 씨세요. 아~ 네. 좋아한다. 울지마, 울지마.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실 좀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아, 저는 오늘 갑자기 용기가 좀 생겼어요. 용기가. 저는 항상 제 외모 컴플렉스가 여기였거든요. 이게 좀 넓어 보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항상 어디 다닐 때도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제 버릇이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처음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조금 용기가 좀 생겼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저도 얼굴이 이렇게 예쁜 얼굴형은 아닌데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뒷배경이 생기면 오히려 얼굴 각이 더 그대로 드러나요. 맞아요. 이게 얼굴에 네, 네, 얼굴에 컴플렉스가 이렇게 턱에 있다든지 광대가 있어서 싫으신 분은 드러내시는 게 얼굴이 더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으시고요. 앞으로 제가 해드린 스타일을 조금씩 이렇게 접목하셔서 네. 작은 변화를 겪으셔서 이제 이미지 체인지가 되셨으면, 네, 도움이 야, 되셨으면 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김경호 씨?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방송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편안했죠. 오늘 형도 계시고 우리 동생도 있고 또 우리 또 큰형님도 나와 계시고 네.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의 상담까지 다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더 이상은 카메라 기피증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인사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 요거. 아,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멋있겠다. 근데 김경호 씨 그거 하면서도 자꾸 힐끔힐끔 박원규 씨 눈치 보는 거 알아요? 박원규 씨 눈치 봐요. 끝나고 형 분명히 뭐라 할 거예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유현상 씨, 또 락커 김경호 씨, 김정서 씨, 박원규 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360 프로젝트 5천만의 대질문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이 사랑하는 스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세요.
빠라빠라.